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이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의 대화는 아베 총리가 오늘 오후 축하 전화를 걸어오면서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나라의 성숙한 협력 관계를 위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장애가 되지 않게 역사를 직시하고 진지하게 다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은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